친구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았어요? 다시 선생님께 인사해야죠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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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잘했죠요. 안녕하세요. 행자 어린이 좀 더 힘내세요. 선생님. 네. 현타가 오는데요. 현타 왔어요. 네. 그럴 땐 더 귀엽게 해보세요. 따라하세요. 포잉 포잉. 포잉 포잉. DJ 현타네요. 리피 어린이. 네. 갑자기 목소리가 왜 변해요? 제 목소리 원래 이래요. 아 귀여워요. 자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되니까. 아 그쵸. 두 분 오셨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슬리피 씨, 박소영 씨, 박 선생님. 박 선생님이에요. 아, 선생님이에요. 너무 딥하게 몰입한 거 아니에요? 반갑습니다. 이거 메소드형인데 지금. 우리 친구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볼터치도 예쁘게 하고 모자도 네. 예쁜 거 썼죠. 네, 그렇습니다. 큐큐. 자, 아니 이게 이 퀴즈 3연승 한 게 이렇게 혹독하다고요? 아유, 뭐 너무 혹독한데 이거. 괴로우시면은 다음에 또 이기세요. 3연승 하세요. 아 그러네요. 네. 자, 지난주 네. 네. 소영 씨가 소원 쿠폰을 썼고요. 그쵸. 덕분에 저와 슬리피 씨는 어린이 분장을 하게 됐습니다. 아 보는 라디오 켜신 분들 보이시죠? 근데 진짜 어떻게 딱 어린이날 맞춰서 제가 승리를 했을까요? 그러니까 아 맞아요. 이거 빅픽처 아닙니까? 진짜 아니 빅픽처가 아니 이건 진짜 아무도 짜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안 짠 거죠. 절대 안 짰죠. 안 짠 건 팩트죠. 오. 네. 자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. 아 그러네요. 네. 아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 문자 읽어주세요. 윤수빈님 지금 집에서 혼자 귀여워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. 아니 진짜 귀여워서 미치겠네. 이게 딱 그 목소리일 것 같아. 귀여워. 잘한다. 아 진짜 잘한다. 아 저게 진심일까요?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두 분.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안 돼요. 단합이 됐네요. 오랜만에 두 분이. 송효진 씨가 네. 행자는 근육형 유치원생이다. 라고. 너무 믹스매치 아닙니까? 아니요. 이렇게 너무 귀여운 모습을 하고. 사람들 오늘 그 곰돌이 티 입고 왔는데. 그렇죠. 곰돌이 티인데 그 티 팔뚝이 끼껴요. 아, 네. 우람합니다. 그러니까요. 유치원생이 팔 근육이. 아, 김경숙 님께서 리피 씨는 여학생인가요? 귀여워. 여학생이네. 예뻐. 아니 머리가 양갈래잖아요. 이게 빅피처예요. 이 양갈래 하려고 머리 기르신 것 같거든요. 그러네. 아니 너무 내가 봐도 네. 오늘 위해서 양갈래가 잘 어울리네요. 길이가 머리 길이가. 진짜 그러네요. 단발 머리 하기 이제 단발 충동 일으키는 그 머리 스타일이죠 이게 바로. 그 제가 또 머리 끝 부분만 이 염색이 돼 있잖아요. 탈색을 했는데 맞아요. 딱 묶은 부분만 노랗게 돼서. 진짜 귀여워요. 네, 이 지난주에 제가 양갈래 하고 왔던 그 얼굴이랑 우리가 잔남매이기 때문에 네, 약간 잔남매네.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잠깐만. 더 닮았다. 더 닮았어. 더 닮았어. 지금. 이게 화면을 보면서 저랑 리피 씨 보다가 소영 씨 보면 너무 멀쩡해요. 무슨 얘기야? 선생님한테 소영 씨라뇨? 소영 선생님? 아니, 행자님. 선생님도 학생 분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안 씁니까? 어디서 그런 말투 배웠어요? 진짜? 군대에서요. 아, 군대에서 배웠어요? 우리 별이 소영 씨 너무 까르 끝나야 돼요. 단아 까르 끝나야 되죠. 소영 씨가 소영 씨? 아니 소영 선생님이 네 너무 딥하게 들어왔어. 맞아요. 나 시작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행자 어린이 네 자 줄기 준비 하기나 해. 잘했어요. 자 근데 저도 네. 느끼는 건데 네. 안소영 씨가 네. 문자 보내주셨어요. 리피 씨. 리피 씨 모자가 왜 대머리 분장처럼 보일까요?라고.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. 아 저도 아까 어플로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없이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. 지금 황비용인데 황비용? 이게 앞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떻게 앞머리 좀 제가 만들어드릴까요? 이따 쉬는 시간에 네. 노래 나갈 때 아 노래 나갈 때 앞머리를 좀 내볼게요. 아 그때 한번 좀 네. 체인지를 해봐야 되겠다. 모자 같은 거를 제가 체인지 아니 체인지도 해야 돼요? 네, 제가 또 준비해온 머리띠가 또 있어요. 이렇게 바삭한 머리띠가 토끼 네, 토끼 머리띠가 있으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. 박선영님 저 행자씨 곰이 티셔츠 찍고 나올 것 같아요. 아 반전의 매력이네. 아 곰돌 팔이 너무 굵어서 아, 그 류지민 씨께서 소영 씨 아주 신나셨네요. 소영 씨만 신났어. 신나. 네. 정답.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신나 연수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죠. 다음부터 저도 분장 시킬 거예요. 저는 뭐든 다 할게요. 이기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제발 이기세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진짜. 자 화요일의 영 스트리트